전 세계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 컨설팅입니다. 3년 특례, 12년 특례 외국인이 아닌 상태에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 수시로 전향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서류 제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인 전형 3년 특례에 비해서 해외 고졸 수시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연세대와 같은 일부 대학은 해외 고졸만을 기준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류 제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제대로 대학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다른 전형에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학생 역할 분담. 학생은 스펙 쌓기. 부모는 서류 준비. 사실은 해외 고졸 수시 전형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기준으로 볼 겁니다. 공중본 서류가 있고 미공중본 서류가 있습니다. 원본 서류가 있고 사본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실물, 페이퍼,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서류가 있고요. 공개본 서류가 있고 블라인드본 서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들이 대학 입시 요강을 보거나 다른 해외 고졸 수시 전형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을 봐도 혼재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외 고졸 수시 전형의 서류 제출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류 종류는 공증, 미공증, 원본, 사본, 온라인, 실물, 공개, 비공개 네 가지 기준으로 여덟 가지 유형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소서, 면접, 뭐 SAT, TOEFL 이런 구체적인 전형 요소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데 적응되어 있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서류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못해서 여태까지 갖췄던 실력들을 놓쳐버리고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자격도 확인 안 되고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 SAT, ACT, AP, IB, TOEFL을 공부하는 시간에 10% 아니 5% 아니 1%의 노력만 들여도 훨씬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학생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부모님들 또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학생 역할 분담. 학생은 스펙 쌓기. 부모는 서류 준비. 먼저 공증본과 미공증본 제출이죠. 서류 종료 제일 기준은 공증 여부. 일단은 공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신뢰 공증이 있고 번역 공증이 있는데 서류 신뢰 공증이 뭐냐면은 이 서류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권위 있는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발급받았던 성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가 제대로 성적을 거기 취득한 학교에서 발급한 것인지 또 졸업을 정말 거기서 했는지를 그 서류의 내용을 신뢰하는 공증이고요. 번역 공증은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내용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영어나 한국어로 돼 있는 경우는 별도로 번역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외의 모든 언어들은 공증 번역을 제출한다. 이 부분이고요. 서류 신뢰 공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이 있고요. 영사관 공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한국 대학 서류를 준비할 때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것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고 공증을 받지 않아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혼동스러운데 번역 공증이랑은 별개입니다. 즉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서류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번역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번역 공증을 받은 서류 중에서도 아포스티유라든지 영사관 공증 같은 서류 신뢰 공증을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아직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 예정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증명서. 최근 현상은 해외 고졸 수시 학생들에게 재학 증명서 또는 재학 사실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Certificate of Attendance 부분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졸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학하지 않고 있다. 재학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재학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있는데 재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언제 입학해서 학기는 어떻게 진행됐고 언제까지 다녔다.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학 사실 증명서입니다.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이고요. 졸업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e 또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말고 디플로마를 아예 주는 그런 이제 졸업증이죠. 디플로마 있으면 그 디플로마를 대신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서류 세 가지는 반드시 공증 필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보니까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 신뢰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아포스티유나 영사관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것은 성적 증명서 속에 재학 사실 증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했다는 내용까지 성적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대학에서 재학 사실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사실 증명서를 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학에 사유서를 첨부해서 성적 증명서로 재학 사실 증명서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 증명서도 안 떼주는 대학 학교들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졸업 증명서를 뗄 수 없어 힘들었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적 증명서로 대체하거나 사유서로 추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말고 그 외의 서류들은 굳이 공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영어랑 한국어로 안 되어 있을 때는 번역 공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증 필수 서류의 전부라 그래가지고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말고 다른 모든 서류는 공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면은 안 됩니다. 그 서류가 영어나 한국어이면은 괜찮은데 상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활동 증명 자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번역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증 확보 시기와 관련해가지고서 제출할 때, 즉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서류 제출이 있죠. 공증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일단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라. 공증 안 받은 상태에서 일단은 미공증 원본 또는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필을 받은 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나중에 합격한 후에 아포스티 인증 공증이나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고졸 수시 전형의 서류 제출 방법에 공증본과 미공증본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원본 서류가 있고 또 사본 서류 있습니다. 서류 종류 제의 기준은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것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증에서 공증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시 이미 공증을 받아내야 된다는 대학들이 있죠. 물론 예외적인 대학도 있지만은 서류 제출할 때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해외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6개 대학을 지원하니까 6개의 원본을 뭐 발행해주는 고등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부 또는 두세 부만 발행해주는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NACE 즉 교육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뽑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해외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밖에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면은 된다.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이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신뢰가 떨어져요. 원본과 똑같은 거 아니고 위조됐을 수도 대학에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본 제출할 때는 원본과 똑같다는 것 증명을 해준 그러한 복사본 이것이 바로 원본 대조를 필한 즉 원본 대조를 처리해서 확인된 사본이다. 그래서 사본 제출할 때 원본 대조필 없이 제출하는 사본이 있고 원본 대조필을 한 사본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원본 제출이 원칙인데 없다. 그러면은 원본 대조필한 복사본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 예를 들어서 이 사본이라고 할 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 온라인 PDF 서류냐 또 실물 종이 서류 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인 경우에 온라인 서류인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이 서류인 경우 즉 실물 서류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원본 대조필을 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신 학교에서 즉 아니면은 교회 활동도 있겠죠. 교회 활동은 해당 발행 기관에서 원본을 여러 개 발행해 주면 되는데 아 우리는 원본을 하나밖에 못 발행해 준다. 상장 같은 경우는 여러 장 안 주잖아요. 하나만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복사를 6개를 해서 학교로 가져가거나 또는 현지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특정 기관에서 또는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그 상장을 6개 복사를 해서 학교로 가져가거나 그 기관에 가지고 가서 그거랑 똑같은 사본이야라고 해서 출신 고등학교에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원본 서류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미리미리 대학 입학처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학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 너 원본으로 제출해. 그러니까 원본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대학에 또 내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단 사본 제출할 때 우리 대학의 경희대 입학처에 먼저 오세요. 복사본에다가 우리가 원본이랑 같은지 확인하고 원본과 대조해서 똑같다는 사본에 경희대 직인을 받은 그 필증을 받은 복사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경희대는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복사본에 대한 원본 대조필을 인정 안 합니다. 사본 제출할 거면 반드시 경희대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의 원본 대조 필증을 받으라. 이와 같은 사례가 있고요. 반대로 박대에서는 원본 대조필 안 하겠다. 발행 기관에서 미리미리 원본 대조필 해와라.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활동 증빙 자료 사본을 제출할 때 여기서 말하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말고 외의 활동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때는
아예 원본을 준비해오든지 원본 내조필을 받아와라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를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어요. 필수 서류죠. 대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원본 하나밖에 안 가져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원본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사본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에서 못해주겠습니다. 이건 미리미리 해당 학교, 해당 기관적 교에서 원본 대조 필증을 받았어야 되죠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귀국 전에 반드시 원본 6개를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는 얘기냐, 아니면은 원본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본 하나 가지고 5개 추가로 복사를 해서 원본 대조필을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와야 한단 말이냐, 이런 경우는 해당 대학 입학처에서 경희대처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서류 제출에서 구별해야 될 거예요. 원본으로 제출하느냐 사본으로 제출하느냐. 사본 제출할 때 원본 대조필 사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원본 대조필 사본을 만드는 방식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입학처에서 만드는 경우 또 있다. 해당 대학 입학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원본 대조필 받아가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서류나 실물 서류냐. 서류 종류 재산 기준은 온라인이냐 실물이냐? 온라인 서류는 코로나 때 많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등의 학생들 특히 9월 입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 서류만 받습니다. 예, 대학도 편하고 수험생도 편하죠. 그런데 대부분 해외고 수시 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온라인과 실물 분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실물 서류 즉 종이 서류로만 제출하라는 데가 있고 동시 제출해라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류와 실물 분리해서 제출하는 대학은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서류는 여러분이 받은 서류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전환된 전자 형태의 파일이죠. 고려대는 원서 접수할 때 일단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를 안 받습니다. 온라인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대학도 편하고 수험생들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서류의 원본을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죠. 이때 온라인 서류였던 PDF 파일과 안 맞는다. 그럼 PDF 파일이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합격을 취소해버리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과 실물을 분리해서 원서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학이 알아서 심사를 다 할 겁니다. 물론 온라인 서류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 확보 시기가 고대 같은 경우 제출할 때 이미 아포스트 인증을 받은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들어가야 되죠. 공증까지 해서 PDF 파일로 받은 건데 무슨 위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DF 파일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그것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아주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연세대는 비온라인 제출 즉 온라인 PDF로 올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편 택배 제출이나 방문 제출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라 이거죠. 자, 근데 지금 독특한 대학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실물을 동시에 그것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동시 제출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 내에 PDF 파일로 업로드도 하고 그 기간 내에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실물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라. 마지막으로 공개본 서류랑 블라인드본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종류 제사 기준은 공개본이냐 블라인드본이냐? 완전 공개본만 제출하는 대학 고려됩니다.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자, 블라인드본만 제출, 일부 블라인드본만 제출 이런 대학은 없습니다. 블라인드본만 제출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생을 구별을 해요. 블라인드본을 제출하라는 이유는 서류 심사 기간 중에는 블라인드로 하겠다는 거죠. 블라인드 처리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뭐 기타 모든 개인 관련되는 것을 다 블라인드 처리해요. 합격번호, 개인식별정보 일체 이런 부분입니다. 뭐 상장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심지어 사진 들어가 있으면 사진도 시커멓게 다 칠해야 됩니다. 출신 고등학교 정보 있어요. 학교 명칭, 학번, 학교 상징 마크, 학교 이니셜, 학교 주소. 이 해외 고등학교는 거의 다 지원자별로 한두 개 학교씩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 얘는 누구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정보도 두꺼운 사인펜이나 매직펜으로 막 칠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데 공개본만 제출하라는 경우 있고 공개본, 블라인드본 둘 다 제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공개본과 블라인드본을 각각 한 부씩 모두 우편 제출입니다. 그러면은 블라인드본은 심사위원한테 가고 공개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겠죠. 경희대 공개본 서류는 우편 제출하고 블라인드본 서류는 PDF 업로드합니다. 즉 경희대는 PDF 처리된 블라인드 서류 그것만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했던 것은 전체 공개본 서류를 기준으로 나중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구별해준 공증본, 미공증본 서류, 원본 서류, 사본 서류 제출, 온라인, PDF 업로드 제출 또는 실물, 종이 서류, 우편 제출, 그 다음에 공개본 제출, 블라인드본 제출 이 부분이 결합돼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학들에서 요구한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각 대학의 요구사항에 서류를 맞춰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면은 마치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 준비하는 그 과정과도 동일합니다. 해외 고졸 수시 서류 제출에 제대로 대비를 하고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1단계 합격하고 나서 다른 전형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고졸 수시 전형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사이미 컨설팅의 샘 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